안녕하세요. 지금 선생님 뭐 진행되던 일이 막히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일이 꼬이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으세요?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운으로 나와요. 하시는 일이. 지금 뭐, 특별하게 하시는 일 없이 가정생활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싶으셔? 그냥 나오시는 대로 한번 들어보려고요. 점은 어떤 점의 목적이 있게 보셔야 돼요. 이유가. 명리처럼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의지할 자리, 내가 딛고설 자리가 많이 부족하셔요. 그렇다고 지금 가정생활 하시고 그러시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예.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네. 실은 예. 지금 이 제가 사주를 드렸잖아요. 예. 이분하고 저희 남편하고 지금 꽤 지금 만남이 있는 것 아니, 지금 같아서. 사주를 주신 분이 본인이 아니셔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본인이시라고. 떨어져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이 꼬이고 막히고 안 되는 상황이시라고. 이 여자분하고요. 아니, 그 지금 사주 주신 분. 이 여자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사주가 아니죠. 남편하고 만나고 있는 여자분 사주. 그러니까 이분 운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은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예, 다 막혀 있고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 꼬여요. 그리고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조만간. 예, 조만간 떨어지실 거고. 선생님 점을 보셔야지, 왜. 그게 이분 저한테는 사주를 제일 주셨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남편 그 운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이분 운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남자 보기 지지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그 남편분 사주를 보면은, 남편분께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시거나, 여자를 밝히시거나, 그런 걸볼수 있는데, 지금 단지 이분의 운명으로만 보면 그래요. 막혀 있고 떨어집니다. 둘이. 언제쯤 보이세요? 조만간, 조만간? 조만간, 예, 조만간 떨어지시고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운이 지금 좋지를 않고,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렇게 만나시게 된 계기가, 이분이 그렇게 이제 뭐그 뭐라고 그럴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나대기 좋아하고 그러셔서 그래요. 이 여자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여자분 10년이나 돼버렸거든요. 1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오셨어? 이거. 58세. 이분도 지금 본인의 삶이
뭐 편안하진 않아요. 물론 뭐 상황이 그렇겠지만 지금 마음 조바심도 되게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는 이별수도 들었고 그리고 앞뒤로 막혀 있고 그래요.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조만간 계기가 발생하면은 떨어집니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뭐 10년 걱정해 오셨는데 뭐. 그리고 선생님 자체가 아니 뭐그 10년 세월이면 지칠 만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셔? 자신이 없으시고? 지칠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 그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신랑분 사주를 한번 줘 보세요. 69년 닭띠 예. 8월 6일이요. 양력에요, 음력에요? 그 바깥 선생님도 요즘 되는 일이 없으시겠네.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주신 그분하고 남편분도 뭐 상황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이고, 뭐둘 사이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그렇게 세월이 오래 됐어도 붙었다 떨어졌다를 많이 하셨어. 저는 지금 이제 쭉쭉 온 걸로 아는데 중간중간 있었나 보네요. 뭐둘 사이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가 아니에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리고 뭐 붙어 있으면은 또 투닥거리고. 근데 진작에 떨어졌을 텐데. 왜 여태 그러고 계셨나? 저도 그게 의문이네요. 네? 돈 때문에 그러나? 만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 오래 만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요. 아니, 만나면, 뭐, 만나서 그렇게, 뭐, 아기자기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기간만 보고 뭐 좋으니까 오래 만났겠지라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투걱대면서 그러고 오셨죠. 그러고 오셨는데 뭐 지금은 그 시간도 거의 다 되신 것 같아. 놀려나 모르죠. 아이고, 깝깝하네. 아, 5월달. 이번 달 음력 이제 6월 됐으니까. 그리고 음력으로 지난달에도 뭐둘 사이에 뭐 찌끄덕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둘 사이가 소원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뭐 의견을 얘기하거나 강하게 뭐라고 안 하셨어? 했죠. 했는데 아니 그뭐딱 이렇게 계기는 없었어요. 제가 알 만한 계기는. 예. 근데 이제 제 느낌으로 계속 이거를 뭐 잡으려고는 안 했으니까 잡으려고는 안 했고 뭐 얘기를 하면 너무나 이제 팔팔 뛰어버리니까 긴가 민가 긴가 민가 하면서 왔는데 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제가 이제 잡으려고 했으면 또 했겠죠. 그렇지만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심증만 가지고 네네. 확실한데 이제 현장만 못 잡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외도를 하셔도 외도 상대자하고 궁합을 보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이 아니야. 그 원래 남편한테 여자가 많이 있나요? 많지 않아요. 이제 감춰져서 이제 몰래 그럴 경우 있는데 그 경우도 밖에 일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이 뭐 여자를 많이 그렇게 밝히거나 그러신 분 아니야. 어디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물어보면은 예. 끊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일단 마음을 뭐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 선생님이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의심이나 뭐 아니면 그런 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금 특히나 둘 사이가 갈라졌으니까 예? 지금 흔들면 지금 흔들면은 돌아오실 수 있어. 근데 뭐 선생님께서 선생님 10년이면은 정도 떨어지셨을 거 아니야. 근데 항상 마음에 이제 안고 왔죠. 안고 왔는데 그냥 아닌가 싶으면 또 그런 거 같고 아닌가 싶으면 또 그런 거 같고.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다른 여자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꾸 선생님 마음에서 그걸 자꾸 키우지 마셔. 그리고 지금 사주 주신 분 같은 경우에 뭐 어쨌거나 그런 거 우려하시는 범위들이 예 끝나니까 너무 졸이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거기에 선생님이 스스로 마음을 안정을 안 하면은 자꾸 그런 생각 더 들고 그런 생각 더 들면은 예? 바깥 분한테 그런 일이 더 자꾸 생겨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그거는 우려하신 범위는 끝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